태그를 더 많이 달아야 하나? 뭘 검색해도 걸리게? 제목이 너무 얌전한가? 좀 더 세게 할까? 이번에 처음 올렸잖아요. 어떻게 처음부터 대박이 나요? 어, 근데 좋은 댓글도 있는데? 응? 어디? 야, 재밌대, 재밌대, 재밌대! 와, 신기하다. 모르는 사람이 대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? 재밌잖아. 난 진짜 재밌던데.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해보고 싶어 할 만한 걸 하자는 거죠. 그렇지. 근데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그 드라마에 나무 반지 만드는 공방 있던데. 그런 데 가서 체험하는 건 어때? 오, 진짜 좋다. 나 완전 찬성. 커플 것들아. 따라해보고 싶은 거랑 염장 지르는 거랑 같냐? 야, 한강 어때? 피크닉. 한강은 좀 평범하니까. 루프탑 파티 같은 거 어때요, 루프탑? 요즘 날씨에 진짜 딱인데 저 진짜 예쁜 날 입었거든요. 뭔가 그냥 원래 있는 데 가면 좀 약하기도 하고 급식들이 그런 데 가면 좀 허세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. 우리 이모 집 옥상 어때? 니네 집도 아니고 이모님 때 주택 옥상에서 밤에 파티를 한다고? 아! 푸르스름한 빛이 드는 옥상 위에서 잊지 못하는 미소를 계속 지어내며. 괜찮아요? 야, 왜 그래? 뭐야? 얘들아, 너 더 우리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? 이구. 아, 근데 우리 학교가 뭐라 그랬을까요? 이쁘긴 한데 솔직히 저기가 민규 이모님 댁 옥상이랑 다를 게 뭐냐? 민규는 그 집 주인이랑 혈연 관계기라도 하지. 우리 중에 어떻게 뭐 이사장이랑 피적 섞인 사람 있어? 우리 이사장 성이 뭐였더라? 아,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쓰게 하는 거야? 에휴, 하긴 우리 학교가 허락을 해줄 리가 없지. 잠깐. 무슨 소리 안 들려? 발자국 소리 누구 올라오는 것 같은데? 경비 아저씨가? 망했다. 어떤 경비 아저씨지? 그 키 큰 아저씨야. 키 큰 아저씨 진짜 무서운 거 같아. 야, 빨리 핑계거리 생각해. 핑계거리 빨리. 아니 핑계거리가 아니라 숨을 뱉었어. 숨을 뱉어 빨리. 의리 없는 것들 진짜. 옥상에서 파티하면 재밌겠다. 네, 근데 학교에서 허락해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긴 한데 방법이 있지. 허락 받았어. 어떡해요? 내 거 졸작한다고 했지. 와, 천재다. 지니어스요. 맞네. 선배가 말하니까 허락해줬겠나? 와, 개멋있어. 에이볼. 거기서 파티할 생각한 소윤이가 대단하지. 들어와. 진짜 너무 고마워. 우리 엄마도 날 버렸건만.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해라. 귀찮아 죽겠다. 너희 어머님 진짜 너무 감동이야. 야, 어머님한테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해 한다고 내 마음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드려. 지금 이 표정도 똑같이 따라하면서. 이렇게 해봐. 뭘 해봐.
빨리 해봐. 내가 너 못 믿겠어. 빨리 빨리. 손 모아. 오케이. 아, 싫어. 소품 빨리. 너는 왜 어머니 하나도 안 닮았냐? 왜 닮아? 아, 싫어. 소품 빨리. 아니, 아니, 왜 그러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아, 안 해. 어, 애들 왔나 보다. 가자. 아, 너 근데 200일에 뭐 하고 싶어? 갑자기? 응, 나 사실 지금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거든. 아니야, 엄청난 거 싫어. 네 기준 엄청난 거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아니 왜, 데이트 코스 항상 네가 짰잖아. 그게 얼마나 힘든데.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짤게. 100일 때처럼 늦지나마. 아니 그때는 내가 얘기했잖아. 그 전날 우리 고모가 집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랑 큰할아버지 집 진돗개가 난 새끼 댕댕이들하고 같이 동물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 둘째 콩. 그만. 가자. 그 둘째 콩이 그 하얀 놈 말고 노란 놈 있잖아. 그 놈이 갑자기 염천교 사거리 신호등에서 막 달려가는데. 알았으니까 빨리 와. 우와 대박. 다들 목욕제게 하고 왔구만. 오늘은 이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거야.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. 오늘 있었던 일은 기억에서 지우고. 근데 지우 선배가 허락을 받긴 했지만 다들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. 주택에서 민원 들어오면 난리 난다. 음악도 너무 크게 틀지 말고. 시작해볼까? 아, 얘들아 인사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춰야지. 춤. 아. 춤 다시 한다. 자 하나 둘 셋. 아. 혜린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저는 문예창 작가의 고혜린입니다. AKA 고작가예요. 고작가? 오늘 옷에 커진 오늘은 아빠 옷 뺏어 입고 살짝 오버스타일. 아 근데 분위기 좀 안 나지 않아? 아 이게 파티라는 게 원래 좀 이렇게 막 빰빰 터져줘야 되는데, 그치? 왜? 고급지고 좋구만. 누가 센스가 있네. 남궁인철, 남궁인철 무슨 춤 추고 있어요? 나 밴드 춤. 밴드 춤? 밴드 춤 한번 보여주세요. 기타, 기타. 다 기타 다른 거냐? 오케이, 드럼! 보컬! 한 번만 해봐. 왜 그러세요, 선배? 태아! 오늘 옷 컨셉이 뭐예요? 아, 오늘 부잣집 컨셉이에요. 윙크 이거 한 번만 할게. 아! 진짜 DJ가 좀 바뀐 것 같은데 DJ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DJ 빙구민구예요. 어때요 어때요? 황홀해요. 자, 얘들아 준비됐어? 응. Are you ready? 자 그럼 갑니다. 아 4, 아 3, 아 2, 아 1. 가면 빨리! 아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. 저희가 행정실의 허락을. 내가 들은 게 없다고? 허락이고 자시고 민원 들어가서 경찰 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? 안 되겠어. 내가 내일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학생들 아주 혼쭐을 내게 할 거야. 이런 건 또 처음 봐. 참나. 개판 개판. 저기 잠시 들을 말씀이. 아 왜 이래? 이거 놔. 와, 선배 어떻게 한 거예요? 아니 뭐 알려지면 서로 좋을 거 없잖아. 오 역시 다르다 달라. 클래스가 있어. 선배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아이템 진짜 좋았는데 아깝다. 그래도 찍어놓은 걸 어떻게 해봐야지 뭐. 편집할 때 나 불러? 알았지?
네. 오, 뭐야 뭐야. 이거 완전 둘이 대놓고 그냥 더 서둘러. 가자. 조심히 가. 간다. 야, 내일 의장한테 잘 챙겨와. 야, 컨셉이 뭐예요? 문예창작과의 여기서 막 컷이 딱딱 넘어갈 때 이펙트를 팍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오혜린입니다. AKA 고작가예요. 어? 어. 임팩트를 줘야지. 그치. 막 뭔가 성광처럼 반짝반짝 이런 거. 그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... 어떻게 하지? 뭐... 그러니까... 안다는 거야 뭐야? 일단 살아봐. 뭐해? 선배 안녕하세요. 편집할 때 얘기하라니까. 아, 너무 도움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. 에이, 나도 명예 멤버잖아. 섭섭한데. 잘 돼가? 아, 선배 근데 혹시 그거 할 줄 아세요? 막 성광처럼 번쩍번쩍 이런 거 효과요. 아, 그거. 그거는. 그래서, 감축기에 누르고. 감축기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해서. 아, 미안. 아, 근데 너네, 목은 안 말라? 안 마른데요. 저는 목 말라요, 선배. 그럼 서준아, 음료수 좀 사다 줄 수 있어? 소윤이가 좋아하는 걸로 사다 줘. 아, 자,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겠지? 네. 너 소윤이 좋아한다고 유언으로 남길 거지? 아이고, 답답해. 야, 근데 이거 진짜 비밀이다. 특히 민규한테. 너나 티나게 행동해서 걸리지나 마. 소윤이가 둔팅인 걸 다행인 줄 알아라. 티 나? 완전 티나. 아, 근데 핸드크림도 넣어요? 너지? 맞지? 결론은 지난주 동안 3kg나 빠졌다는 거 축하합니다.